자, 14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와 그다음 최고치 한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이걸 만족할 때 옳은 것은 그랬어. 오유. 야, 이거 봐 봐. 참신해 보인다. 그렇지? 우리 gx라는 경우 함수를 줬는데 근데 경우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그 다음에 ft dt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fx는 뭐야? 연속함수야. 연속. 그렇죠? 연속함수고 그 다음에 gx는 뭐야? 최고차 한 개수가 1인 몇차 함수? 3차 함수야. 맞아? gx는 최고차 한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맞죠? 최고차 한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 그쵸? 오케이. 이럴 때 이것도 써놔야겠다. 요렇게. 요렇게. 이럴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 그치? 자. 근데 이제 안에 뭐가 나왔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딱 튀어나오니까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튀어나오면 반사적으로 뭐 하는 거야? 미분하죠. 그렇죠? 여튼 여기 이제 문자 있으니까 미분해 볼게. 미분해 보자. 빵! 미분하시면 빵! G'X는 하고선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이거 갖다 그냥 박으면 되네. 푹 갖다 박어. 마이너스 FX가 되고 자 이쪽도 갖다가 푹 갖다가 박으면 그러지. 플러스 FX가 돼. 맞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 볼게요. 얘들아, g'x는 몇 차 함수가 돼야 돼? 2차 함수가 돼야지. 그렇지? 얘 몇 차? 2차가 돼야지. 우리 gx가 3차잖아. 그거 미분했으니까 몇 차 함수 돼야 돼? 그래. 얘 2차 함수 돼야 돼. 맞아?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잘 봐. fx,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fx가 2차 함수예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문제 눈 씻고 찾아봐도 fx는 몇 차 함수다, 뭐다, 다항 함수다, 이딴 얘기 없어. 단지 조건 하나 뭐 줬어? 연속 함수야. 요거 하나 준 것밖에 없어. 그치? 연속 함수다 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 fx는 연속 함수야. 근데 0보다 큰 범위 그대로 놓고 0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를 때려. 마이너스를 때리면 어떻게 돼? 접혀서 탁 올라가. 올라가는 순간 뭐가 돼야 돼? 그렇지. 2차 함수가 돼야 돼. 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끄덕끄덕. 그럼 선생님 봐봐. 한번 쌤이 한번 해볼게. 쌤 2차 함수면 아주 기본적인 거 해볼게. 아주 완전 슈퍼 기본적인 거. 이런 거 2차 함수 아니에요? 맞아. 이런 게 2차 함수지. 그렇지. 근데 이게 fx가 아니라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0보다 큰 범위는 이거. 0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를 때렸을 때 이렇게 2차 함수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죠. 그래도 오케이. 3차예요, 쌤. 뭐 말도 헛소리 하지 마. 3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fx야. 이 노란 게 fx. 맞아? 응. 쌤.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뭐 이런 2차 함수도 있잖아. 맞죠? 이런 2차 함수. 그럼 만약에 얘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 만약 얘라면? x가 0보다 큰 범위는 그대로. 맞죠?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작은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때렸을 때 요렇게 2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뭐냐면 이거죠. 오케이? 그럼 요게 뭐야? 이게 fx. 뭐가? 노란 게 fx야. 노란 게. 알겠어? 뭐 딱 지금 정해진 건 아니라 지금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나요? 어떤 느낌인지? 요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요걸 생각해 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임제도 풀면서 봤지만 이런 거 기출에서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기초에서 이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근데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뭐가 뭐, 대단하고 특별하고 무슨 뭐가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런 건 아니야, 그쵸? 자, 일단 봅시다. 해볼게요.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야.
그래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를 더 만들어 볼 수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아무렇게나 한 두 개 정도만 해봤어. 그리고 이제 기억 봐봐. F0은 0이다 그랬어. 그쵸? F0은 0이다. 뭔 소리야? 연속함수라 그랬지 일단. 그럼 F0은 0이다? F0은 0이다? 여기 봐봐. 그래 연속함수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요거 2차함수 연속함수. 그럼 여기다 0 넣어봐. 마이너스 F0은 F0이죠. 그러니까 뭐야? F0은 0 맞네요. 그죠? 말로 해도 되죠? 오케이.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는 거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F0과 F0은 똑같아야 돼. 넘기면 2F0은 0이니까 F0은 뭐야? 0. 그렇지. 됐지? 기억은 맞아요. 됐어? 그럼 기억이 맞으니까 F0이 0이니까 쌤이 이제 미리 뭐 풀어봤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만 그렸어. 그치? 지금 Fx 그렸는데 F0은 0이거든? 어디는 지나야 돼? 그리고 이렇게 0, 0은 반드시 지나는 애가 Fx야. 되시죠? 다음, 니은.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자, 만약에 얘라면 극대값 같네. 극소값. 맞죠? 얘는 극대극소 같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라면. 그치, 안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긴 거면 이건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니은은 띵 틀렸다. 됐죠? 니은은 틀렸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맞지? 다음 디귿. 자 이제 디귿이 좀 어려웠죠. 디귿 봐봐. 여기다 쓸까? 이쪽에 쓸게. 이쪽. 요럴 때 F1이 2에서부터 4 사이의 값일 때 그때 방정식 Fx는 x 요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자, 실근의 개수 문제. 선생님 맨날 얘기했지만 실근의 개수 문제는 1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 그러면 실근의 개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둘로 찢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치죠? 그래, y는 equal fx와 그다음 그래, y는 equal x 이렇게 둘로 찢는 거야. 그치? 그래놓고 요거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온대? 3개 나온대. 이렇게 하면 실근이 3개. 그럼 실근이 3개 나온다는 얘기는 둘의 교점이 몇 개? 3개 나와요. 요거지. 그치? 아, 그래? 그럼 이쪽 가봐. 첫 번째 쌤이 그린 거. 만약에 요렇게 그렸어. 쌤. 슉. 하나, 둘, 셋. 되죠? 되네요, 쌤. 될 것 같아요. 요거 해볼까, 요거? 요거? 이거 돼? 일단 촥 하면 쌤 요렇게 두 개 만날 것 같은데. 근데 쌤 만약에 y는 equal x가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올라가면 쌤 여기서 요렇게 만나면 또 세 개 될 것 같은데. 그치. 뭐지? 모르겠다. 그치? 이거 뭐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fx라는 함수 그래프 모양은 이게 다야. 물론 이제 얘가 이쪽으로 갈 수는 있죠.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땐 여기 놓고 뭐 여기가 뭐 이제 뭐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건 y는 equal x와의 교점이 세 개냐 두 개냐 요거 따지는 거는 여기만 지금 확실히 따지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 맞죠? 지금 느껴졌죠? 느슨하게 가면 두 개고 바싹 쓰면 세 개인 거 맞게 알겠어. 근데 y는 equal x가 과연 어떤지 그걸 내가 지금 판단이 안 서네. 그쵸? 판단이 안 서. 그러면 이제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문제를 풀다가 이제 마지막쯤 가가지고 이제 이거 어렵다. 여기서 이제 답을 내야 돼 할 때는 항상 잠깐 멈춘 다음에 안 쓴 게 뭐 있나를 봐야 돼. 안 쓴 게 뭐 있지를 봐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안 쓴 게 있어. 뭐 안 썼어? 절로 가볼까? 자, gx가 3차는 3차인데 무슨 3차라 그랬어? 그래, 최고차한 개수가 1. 맞아요? 1. 그쵸? 1. 그럼 요것을 이렇게 미분을 빵 했어. g'x. 2차야. 2차인데 좀 더 정확하게 쓰면 2차는 2차인데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3x제곱 블랄랄랄라. 최고차한 개수가 3. 맞아요? 3. 3x제곱 블랄랄랄라. 되시죠? g'x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되는 거니까 지울게. 요건 이해 갔죠? 그러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볼 건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 잘 봐요.
일단 양수 부분만 좀 보자. 여기만. 여기만 보면 이거죠, 일단. 맞아? 반대쪽 이쪽은 이제 이렇게 돼야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어쨌건. 지금 어디만 볼 거냐면 오른쪽만 볼게. 그럼 오른쪽을 식을 한번 써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일단 0 지나니까 0,0 지나니까 상수항은 없고 fx를 뭐라고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3x제곱. 그다음 플러스 몰라. kx. 그다음 상수항 없어. 괜찮아? fx가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f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땐 요거죠. 요거 이해가요? 좋았어. 이렇게 되네. 맞아 맞아. 오호.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알고 싶냐면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여기 여기. 다시 말하면 요 0에서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일 때 요게 맞나 안 맞나 요런 것 좀 보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러고 싶어.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미분해 보자. 빵. 그러면 6x 플러스 k가 되고 거기다가 0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이구 f 프라임 0은 뭐야? k. 원래 알고 계시죠? f 프라임 0은 상 뭐야? 1차항 계수요. k. k가 뭐냐면 k가 요 0,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맞아? 접선의 기울기. 아 그래? 얘가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내가 지금 fx가 0보다 클 때라고 이렇게 세팅을 한번 했는데 자 이쪽 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f1은 2에서부터 4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조건 하나를 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1 한번 넣어볼까? 에어 집어넣어봐요. 그럼 뭐 나와요? 그렇지 3 플러스 k. 요거가 어디서부터 어디니? 2에서부터 4 사이 있어요 라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 k는 뭐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 1 이렇게 되지. 오 요러면 이라는 건 이 말은 곧 뭐야?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이라는 얘기지. 다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교점 3개 나와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k가 뭐냐? 그럼 k가 f'0이 k거든? 그러면 f'0이라는 건 뭐냐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요게 k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끄덕? 이해가? 근데 또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나 지금 요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지금 여기 보면 알지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니까 접어 올라간 요게 마이너스 fx 부분이니까 원래 fx 요거거든. 나 지금 뭘 알고 싶냐면 이거 말고 요거랑 요렇게 된 거. 요거 알고 싶거든. 요거. 요게 k니까 얘는 뭐야? 그렇지? 얘 마이너스 k야. 마이너스 k. 괜찮아? 마이너스 k. 이해가? 마이너스 k. 지금 요거 알고 싶거든. 요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무슨 말인지 알지? 0에서 얘 접선의 기울기 요거 알고 싶거든. 요거. 근데 어느 쪽 방향? 이쪽 방향 알고 싶다고. 이쪽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k죠. 따지고 보면. 그럼 마이너스 k를 알고 싶은데 여기 봐. 방금 k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k는 뭐야? 그렇지. 똑같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k가 뭐냐면 마이너스 k가 뭐냐면 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놈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존재한대. 이러면 다시 말하면 1보다 어떻대? 작대. 1보다 뭐라고? 작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오 끝났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봐. 잘 봐. 오긴데 얘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대. 1보다 작대. 그러면 1은 이 y 이퀄 x는 1이잖아. 1은 어떤 거야? 원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 큰 거죠. 큰 거. 맞아? 원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큰 거지. 더 큰 거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기 만나고. 그렇지. 여기 만나고. 그렇지. 여기 만나고. 다시 말하면 몇 개 만나는 거야? 세 개 만나는 거야. 이해 갔어? 끄덕끄덕? 오케이? 방향을 반대쪽으로 대칭시켜서 그려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디귿은 딩동딩동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다. 단몇 번? 4번. 이렇게 나와요.